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15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봅니다. 창세기 15장 12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우리 같이 보도록 합시다.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녕히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칭치할지니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둘 때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땅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뎀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갑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유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 찬송 439장입니다. 439장. 만세반서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막이 손 못대고 환란 풍파 없도다. 만세반서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 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반석 울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동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강권하셔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인도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창세전에 예비하셨던 그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비밀들을 이 한 시간 성령께서 깨닫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시대를 볼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언약하신 그 언약들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구체화되어서 나타나고 있는지 실현되고 있는지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받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알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받은 그 하나님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눈과 마음들이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주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듯이 이 한 시간 우리의 마음들이 뜨거워짐으로 다시 내려가는 신앙이 올라가는 신앙으로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 데 있어서는 분명한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이. 그냥 우연하게 이 세상을 다루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은 나는 어떤 식으로 다루어가겠다 이미 창세전에 그렇게 계획을 하시고 그 계획된 그 시나리오대로 이 세상을 다스려가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 올 것 같으면은 종말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유를 하시면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 지구에서 각양의 모습들이 일어납니다. 다양한 모습들이. 거짓 세력들이 미혹하는 세력들이 일어나는 것 같, 일어나기도 하고, 또한 기근과 지진과 온역과 난리와 난리, 소문의 소문, 다양한 그런 모습들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천기를 분별할 줄 알면서도 시대에 징조를 보지 못하느냐. 우리는 이 시대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가지고서 징조로 보아야 돼요. 징조로.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가지고서 지금 우리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나타나는 어떤 그 사건, 어떤 현상을 통하여서 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가 그걸 우리는 읽어내야 돼요. 그게 신자란 말이죠. 그냥 세상 사람들 같이 그냥 사건이 일어나면 아 그 사건이 일어났구나. 재수 없이 그런 게 일어났겠지. 그래서 제가 이 역사 자체를 이렇게 무엇으로 보라고 늘 강조를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역사라는 것을 통하여서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그 창세전 언약을 이렇게 풀어내는 하나의 뭡니까? 세트라 이렇게 보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지금 드라마를 찍고 있는 거예요. 대하 드라마를 찍고 있단 말이죠. 그 대하 드라마를 찍고 있는데 그 드라마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우연히 일어나는 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다 그 시나리오에 짜여진 대로 각본에 쓰여진 대로 감독이 그 각본대로 세트를 만들고 사람을 출연시키고 사건을 발생시키고 그런 일들을 한단 말이죠. 그럼 지금 이 시대도 온 세상 속에서 난리와 난리가 일어나고 소문에 소문을 더하고 말이죠. 처체에 말이죠. 지진이 일어나고 말이죠. 사건 사고 터지고 하는 이런 것들도 그냥 우연으로 보면 안 된단 말이죠. 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사건 배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읽을 줄 알아야죠. 그게 신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이 성찬식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께서 부활의 의미를 잠시 살펴봤습니다만은 오늘은 이 아브라함 언약 속에서 비춰진 그 하나님의 창세전 언약이 어떻게 아브라함 언약 속에 들어와서 그것이 구체화돼서 나타나는지 그걸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그렇잖아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모두 우연이라 생각하는데 우연이라는 건 분명히 없다고 그랬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계획된 그런 일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지지난주에 일어난 그 세월호 그 사건들을 통해가지고서 그 비통해하는 그런 그 유족들도 있고 그러한 사건을 통하여서 그럼 과연 우리가 무엇을 읽어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가 지금 신자들은 그런 사건을 통해서 읽을 수 있는 그런 영적 안목들이 있어야 돼요. 도대체 저런 이 세월호 사건을 통해 가지고서 그것이 우리나라에 국한된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나라에 국한된 그런 이야기로만 또 보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을 그냥 하나의 그런 어떤 사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그런 메시지로 이렇게 읽어내면 그게 유익이란 말이죠.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그들이 어떤 뭡니까? 죽음은 슬퍼할 일들이죠. 인간적으로 볼 것 같으면은. 그러나 그 죽음이 과연 성경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그렇게 슬퍼할 일들이냐?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 이 나라 자체가 우울 모드에 빠져가지고서 말이야, 그러겠는데, 이건 그걸 옳지 않은 거거든요. 예. 그럼 우리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과연 죽음이란 걸 통해가지고서, 예, 우리는 그 죽음 속에서, 예, 보아야 될 그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어떤 것인가. 이걸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보자 말이죠. 오늘 본문에 보는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시는데 1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이 괴롭게 하리니 지금 그 얘기를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지금 언약을 맺는데 이 언약을 맺는 게 어디에서 언약을 맺느냐면 가나안 땅에서 언약을 맺어요. 근데 그 가나안 땅에서 언약을 맺을 때에 어떤 언약을 맺느냐면은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고 그런데 그 내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는 그 후손이 있지만은 그들이 이 땅에서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이방의 계기 됐다가 4대 만에 다시 돌아오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 이 언약을 맺을 때는 아브라함 씨는 한 명도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자식이 하나도 없단 말이죠. 없는 상태란 말이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한 그 내용을 이 내용이 어디에서 기인된 이 그 언약이냐면은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그 언약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 속에는 창세전 언약이 신원처럼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모든 언약은 어디에 근거해서 나오는 언약이냐? 창세전 언약을 근거해서 나오는 언약이란 말이죠. 그럼 그 창세전 언약이 어떤 언약이었어요? 자기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언약이란 말이죠. 그럼 그 언약 자체가 좀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언약 자체가 비거룩에서 거룩으로 불러지는 언약이란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 역사 속에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세트를 깔게 되겠느냐? 비거룩이라는 세트를 깔아야 되는 거예요. 왜? 비거룩 속에서 거룩으로 불러내는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역사 자체가 하나님께서 창세전 언약을 풀어내는 하나의 이런 그 캔버스와 같은 것인데 그럼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 언약을 하시기를 내 백성을 자기 백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지는 것으로 되어 있을 것 같으면은 그럼 이 역사 속에 펼쳐지는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 모든 인간들은 죄와 사망 가운데 가두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림이 그려지고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자기 피로 건져내는 것으로 되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실들을 알게 하시려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세트를 먼저 에덴 동산이라는 것을 하나 이렇게 모판같이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고 저거 먹으면 죽으니까 먹지 말아라. 먹지 말고 생명과를 먹고 영생해라.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언약을 하실 때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 목적은 아담에게 생명을 담아서 생명과를 통해 가지고 영생하는 자가 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창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담은 지금 현재 상태의 모습이 영생하는 자가 아닌 모습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영생을 하려면 어떻게 영생을 하느냐? 생명과를 먹어야 영생을 한다. 생명과를 먹어야. 이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내용 이야기예요. 그럼 아담은 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생명과를 먹고서 영생하는 자가 되면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 아담조차도 창세전 언약을 바탕으로 해서 창조가 된 자란 말이죠. 그럼 창세전 언약이 뭐라 그랬어요? 내용이 뭐라 그랬어요? 죄에 빠져 있는 자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건져내는 것에 있잖아요. 그럼 아담조차도 어디에 빠져 있어야 되잖아요.
죄에 빠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비록 아담에게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생명과를 먹고 영생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선악과를 먹어서 죽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 이야기를 분명히 알려주었음에도 아담은 뱀의 미혹에 넘어가서 뭐가 되느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은 하고 하라는 것은 하지 못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도 창세전 언약을 위하여서 창조가 됐기 때문에 그 창세전 언약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마귀를 사용을 하신 거예요. 뱀을 사용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창세전 언약의 내용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 백성이 죄에서 건져지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누군가가 우리를 잠깐만 죄 아래 가두는 일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죄 아래 가두는 일을. 그럼 그 죄 아래 가두어지는 이 일들을 누가 하느냐?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귀를 통하여서 자기 백성들을 잠깐만 넘어지는 일들을 하게 하신다니까. 욥기서를 보세요. 욥은 자기의 잘잘못으로 인하여서 지금 고난당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보세요. 이 역사 자체가 그래요. 역사 자체가. 이게 역사일 것 같으면은 이 역사는 어디에서 나왔어요? 묵시 속에서 나왔죠. 그죠? 히브리서 11장에 볼 것 같으면은 보이는 이 세계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보이는 이 세계는 이것은 허상이고 그림자란 말이죠. 실상은 위에 있어요. 그럼 결국은 뭐냐?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위에서 조정당하는 거예요. 쉬운 말로 조정당한단 말이죠. 그래서 욥도 마찬가지예요. 위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사단과 둘이 내기하는 바람에 멀쩡히 욥은 잘 살고 있는 그 욥이 어떤 고난을 당합니까? 자기가 원치 않는 고난 속에 뛰어들게 되죠. 지금 자 보세요.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럼 그 아브라함이 지금 언약을 맺을 때 아브라함의 후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 아브라함과 하신 그 언약을 구현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주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래서 후손들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후손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종살이 하는 것은 그들의 원함입니까? 아브라함과 하신 언약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이 된 겁니까? 언약 때문에 발생이 된 것이죠. 그럼 애굽에서 종노릇 하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잘잘못과 상관이 없이 그들의 할아버지하고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그 결과물로서 지금 그런 현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아브라함 언약을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언약을 맺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와요? 여기 이 세상이라는 애굽으로 와버렸잖아요. 그럼 가나안 땅은 결국 여기는 천국을 상징하고 창세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애굽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그 창세전의 언약 내용을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아들과 언약을 맺어가지고서 그 얘기를 했는데 그럼 그 아들과 맺은 그 언약이 역사 속에서는 무엇을 나타나냐? 아브라함 언약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그 내용이 창세전의 아들과 맺은 그 언약과 똑같은 이야기란 말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창세전의 언약을 맺을 때 우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우리가 없었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과 맺은 그 창세전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생겨난 거예요. 이해되죠? 아브라함 언약을 볼 것 같으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한 명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언약을 맺느냐? 네 후손이 이방에 개기됐다가 다시 돌아오는 걸로 그렇게 계약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자기들의 의지와 상관이 없이 어떤 구조 속에 빠지게 되느냐면은 이방에서 압제당하는 그 구조 속에 뛰어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조치를 취한 거예요. 그거 그대로 요 조치가 곧 뭐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아들과 언약을 맺을 때 네 후손들이 죄와 사망 가운데 빠졌다가 예수를 통해 가지고 건져지는 것으로 그렇게 언약이 되었기 때문에 그 언약을 모티브로 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역사 속에 죄 아래 가둬진 모습으로 던져진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지금 우리 모습이 뭐냐? 죄와 사망 가운데 가둬져 있다니까 우리가. 이건 우리가 원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의 원한과 상관이 없이 저 위에 꼭대기에서
윗동네에서 계획하신 것대로 지금 이 땅에서는 그냥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현도 오세요. 드라마를 찍는데 배우가 연기를 할 때 그 연기를 자기가 원해서 하는 거예요. 감독이 시켜서 하는 거예요. 감독이 시켜서 하는 것이죠. 배우는 지 마음대로 연기하면 안 된단 말이죠. 감독이 시켜주는 거 아니고 시켜준단 말이죠. 심지어 화장하는 거, 옷 입는 것까지, 대사 하나 하는 것까지 다 이야기를 하게 해준다니까. 지금 우리 모습이 그렇다. 이 역사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욥을 통해서 그러잖아요. 욥은 자꾸만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은, 욥에게 나타나는 그 죄는, 죄의 모습은 뭐냐. 자기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을 자기 쪽에서 자꾸만 찾으려고 그런단 말이죠. 자기 쪽에서. 그러니까 자기 쪽에서 찾으려고 그러니까, 인간은 타고난 그런 그 본능이 어떤 본능이냐면, 인과응보고 상선벌항 하는 그런 것을 사고를 가지고 있는데, 자기는 벌 받을 짓을 안 했단 말이죠. 근데 친구들도 와가지고 하는 짓이 뭐라 그래요? 네가 잘못한 일이 있으니까 이런 일들을 당하지. 친구들은 계속 그렇게 참소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친구들이 참소하는 내용은 뭐냐면, 이 사건이 일어난 그 근거를 어디에서 찾느냐? 자기에게 찾는 거예요. 자기에게서. 자기에서 찾는 요것이 죄라니까. 욥이 거기에 걸려드니까 계속해서 뭐라 그러냐? 나 벌받을 짓을 안 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벌받을 짓을 해서 벌을 받는 게 아니고, 이 세상 자체가 벌 구덩이라니까. 저주의 구덩이가 이 세상이란 말이죠. 딱히 우리가 저주받을 짓을 해서 저주받는 게 아니고, 이 세상 자체가 저주의 구덩이라니까, 구덩이. 근데 욥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은, 자기 쪽에서 저주를 불러오기도 하고 저주를 풀기도 하는 그러한 것으로 지금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고를 깨뜨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을 통해가지고서, 야, 욥아, 니에게서 일어나는 이 사건은 여기에 원인이 돼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저 위에서 원인이 돼서 일어나는 것이야. 그래서 욥에게 하나님께서 창조 사건을 가지고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창조 사건을 가지고 접근을 하니까 욥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욥에게 묻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별들이 만들어지고 바다에 길이 생기고 말이죠. 악어가 새끼를 낳고 말이죠. 노루가 뛰놀고 막 이런 창조 얘기를 하니까 욥은 그러는 거예요. 그게 내하고 뭔 상관이 있는데요. 그게 내하고 뭔 상관이 있는데 이렇게 접근한단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야 이놈아, 창조의 그 비밀도 모르는 놈이 니한테 일어나는 그 사건을 가지고서 너는 그렇게 접근하냐. 그게 죄라는 거예요. 너에게서 일어나는 이 사건조차도 뭐냐, 하나님의 그 창조 사건 속에서 하나의 한 부분에 불과한 것인데 너는 너에게 그걸 생각을 하는 거야. 네가 지금 저지르고 있는 죄는 뭐냐, 이 사건이 사건을 일으키신 분에게 접근을 하지 못하고 그 사건 자체에 매몰돼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건에서 벗어날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잘못이란 말이죠. 지금 이 세월호 사건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비통해하고 해요. 물론 그 가족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분명히.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사건을 왜 생떼 같은 내 새끼가 갑자기 자기 원한과 상관이 없이 저 물에 빠져 죽어야 되느냐. 그럼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 말이죠. 욥처럼 사건 중심으로 개입을 할 것 같으면 절대 해답이 안 나온다니까. 그러면 저 위에 물어야죠.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왜 이런 일들이 내 가정에서 내 자식에게서 일어나야 됩니까? 물을 때 하나님께서는 친절한 금사시 같이 욥에게 대답해 주셔서 그걸 알려주시겠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담 언약, 아브람 언약을 볼 것 같으면은, 아브람 언약 속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복받고 사는 게 하나도 없더란 말이죠. 오히려 뭐 하느냐? 이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가서도 고난은 싣고 잘 살기를 늘 바라는 거예요. 그 잘 살기를 바라는 것이 결국 자기 육체 중심으로서 나타나는 것이잖아요. 그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 자기 몸뚱이 하나 잘 챙기고 싶은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이 땅에 태어난 이 흙으로 난 이 몸뚱이 하나 가지고서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너희들은 여기 살 자가 아니고 여기에서 벗어나, 흙을 벗어나 어디로 가야 된다? 위로 가야 될 그런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는 일들을 계속해서 간섭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 자체가 흙과 같은 존재인데, 우리는 이 흙 속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말입니까? 부귀영화 누리고 잘 살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분명한 이야기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자 아담과 하와가 살아갈 그 땅을 뭐 해봅니까?
저주해버리죠. 그럼 결국 이 땅은 하나님의 저주의 기운을 머금고 있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는 절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다른 곳에 있다니까. 그래서 모세도 시편 90편을 볼 것 같으면은 우리 인생들은 70년, 80년 살아도 수고와 슬픔뿐이라 그러는 거예요.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그럼 수고와 슬픔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은 것은 뭐냐? 수고와 슬픔에 반대되는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천국은 하나님께서 천국을 준비를 했어요. 천국을 알려주려면 천국과 반대되는 지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천국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옥이 있다니까. 천국은 지옥이 아니면 절대로 설명이 안 돼요. 지금 이게 이해돼요, 이 말이? 여러분 보세요. 영생이 있어요. 영생. 하나님께서는 영생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분인데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자기 백성들도 영생하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야 교제가 되니까. 그러면은 그 영생을 설명하기 위해서 영생에 반대되는 죽음을 줘야 되는 거예요. 죽음이 없이는 절대로 영생을 이해를 못한다니까. 설명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성경은 빛과 어둠을 항상 뭡니까? 상대적으로 와 있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빛과 어둠은 빛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둠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인격적으로 의인화돼서 나타날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자녀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아니면 마귀의 자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상대적으로. 야곱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에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둘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같이 사용을 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명과를 먹고 영생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아담은 뱀의 미혹에 넘어져가지고 영생하는 자가 아니라 영벌의 자리로 떨어진 거예요. 영벌의 자리로. 영벌의 자리로 떨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냥 두는 것이 아니고 에덴 동산에서는 어떤 식으로 간섭을 했느냐면은 가죽옷을 지어 입혀가지고서 그를 살려내는 방식으로 보여줬단 말이죠. 샘플로 보여줬단 말이죠.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낸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저주받은 세상에서 어디 여기에서 우리가 그냥 저주도록 살게 하심이 아니고 저주받은 세상 속에서 우리를 어디로 불러내는 목적이 있단 말이죠. 어디로 불러내느냐 하면은 저주가 없는 곳으로 우리를 불러낸단 말이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그 부르심을 입고 가느냐 하면은 우리가 독자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맺어가지고서 너희 후손이 이방에 계기됐다가 다시 나온단 말이죠. 나올 때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 보면은 지금 무엇을 상징을 하는 이 언약을 어떤 식으로 상징을 하느냐 하면 나타나느냐 하면은 하나님 자신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은 곧 뭐냐 하나님의 희생으로서 이 언약을 성취하겠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희생으로. 그러면 그것이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서 나타날 때는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가나안 땅에 살아야 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그 애굽에서 다시 나올 때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나왔단 말이에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그 백성들은 이제는 아브라함 언약의 근거를 해가지고서 전부 뭐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나오는 그런 민족 새로운 민족으로 탈바꿈돼서 나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서.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서 나오는 그 내용이 거슬러 올라가서 창세전 언약의 내용을 보니까 아 우리가 죄에서 죄 아래에 있다가 의와 거룩으로 우리가 불러질 때에 그냥 불러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죽으심의 그 피뿌림으로 우리가 뭐 하더라? 구원되는 것으로 창세 언약이 그렇게 돼 있더란 말이죠. 그러면은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창세 언약을 근거로 해가지고서 이 땅의 자기 백성들을 그러한 식으로 다뤄가는 거예요. 다뤄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브라함 언약을 가지고서 지금 우리 삶에 적용을 시킬 것 같으면은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이 저주받은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은 결국은 뭐냐? 아, 우리가 이 저주받은 곳에서 우리는 어디를 지향을 해야 되느냐? 저주가 없는 세계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바라봐야 되겠죠. 그럼 그 저주가 없는 세계를 우리가 독자적으로 갈 수가 있다 없다? 없지요. 그럼 우리는 그 저주가 없는 그 세계를 어떻게 가느냐?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 그래요? 피뿌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그러죠. 그럼 결국은 뭐냐? 우리의 이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뿌림이 있어야 되는데 그 피뿌림이 누구의 피뿌림이냐? 죄 없는 의로운 분의 피뿌림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럼 그 죄 없는 의로운 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데 그럼 그 죄 없는 분의 피뿌림을 피를 우리에게 뿌려주실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뿌림을 입고서 어디로 가느냐?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고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간다니까. 제가 오늘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는 이 과정을 창세전 언약과 이렇게 대입을 시킬 것 같으면은 그 창세전 언약과 대입을 하면 어떤 모습이 그림이 그려지느냐면은 창세전 언약이 뭐냐?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타나는 것이 창세의 언약이란 말이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창세의 언약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 자체가 자기 백성들은 이 창세의 언약을 가지고서 다스려가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죽은 자로 있는 거예요. 죽은 자로. 죽은 세상에 죽은 자로 있단 말이죠. 이 죽은 자를 예수님에 의해서 살아남을 얻게 되는 것이죠. 살아남을 얻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아날 때 우리가 스스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난 이 자들이 결국에는 천국에서 뭐 하느냐? 우리를 구속하신 그 어린 양을 세세토록 뭐 하느냐?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 그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다루어가는 모습이란 말이죠.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서 범죄를 하자 그 아담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흙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담에게 흙으로 돌아가란 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를 할 때 생명과를 먹고서 영생하는 자로 창조를 했는데 근데 아담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된 모습으로 선악과를 먹고서 지금 뭡니까?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죠. 그죠? 그게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으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뭡니까? 아담이 생명과를 먹고서 영생하는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서 죽은 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은 죽은 자로서 선악과를 먹은 죽은 자로서 아담이 영생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그 에덴 동산에서 쫓아낼 때 왜 쫓아냈느냐? 이 아담이 생명과를 먹고서 영생할까 하노라 하면서 그 길을 뭐 해버렸어요? 차단시켜버렸죠. 차단시켰단 말이죠. 그 차단시킨 이유는 뭐냐? 죽은 자로서 영생하면 그것은 저주이지 결국 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 범죄한 아담을 생명과로부터 격리시키는 일을 한 거예요. 격리시키는 일을. 그러면은 그 범죄한 아담을 다시 살리려면 어떤 식으로 살려야 돼야 되느냐? 선악과를 먹어 죽은 그 아담을 죽여야 살아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해돼요? 이게? 지금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담이 지금 선악과를 먹고 나가지고 지금 죽음에 가둬졌어요. 그럼 죽음에 가둬준 이 인간을 영생하는 자로 살려내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동원하느냐면은 죽음에 가둬 있는 이 사람을 죽여가지고서 죽음이 없는 사람으로 살려내야 된단 말이죠. 지금 이해돼요? 이게? 자. 흔히 우리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내 몸에 못된 질병을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암을 가지고 있다 합시다. 암이 내 몸에서 기생을 하는데 내 몸이 죽으면 이 암도 뭐가 돼요? 죽죠. 그죠? 암도 죽잖아요. 암도 죽는다. 그러면은 내 몸이 죽으면 암도 죽고 그럼 만약에 하나님께서 암을 죽이기 위해서 내 몸을 뭐 한다? 죽음에 넘겨줬어. 그러면 그 죽음에 넘겨준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냈을 것 같으면 나는 지금 암과 상관이 있는 몸이에요? 상관없는 몸이에요? 상관없는 몸으로 살아나겠죠? 이게 영생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저주가 아니고 아담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뭐이다? 사랑이고 복인 거예요. 복. 그래서 이 땅의 죽음은 성도의 죽음을 귀한 것이라 그러지 성도의 죽음을 저주라고 한 것이 한 군데도 없다. 성경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성도의 죽음은 사람이 죽는 것을 아 슬프다 이렇게 하지만은 성경은 성도의 죽음은 오히려 뭐 하느냐 영광되고 기쁜 일을 한단 말이죠. 왜 그러냐? 저주의 세상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저주가 없는 새로운 세계로서 가서 살기 때문에 영생하는 자로 살기 때문에 그것이 복이지요.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 이 세월호 사건뿐만 아니라 불의의 사고로 비명행사할 수 있는 사건들이 우리 주변에서 언제든지 잠재되어 있단 말이죠. 내 자식도 그럴 수가 있고 내 아내 내 남편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한 일들을 닥쳤을 때 과연 우리를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게 됐냐 말이죠. 마냥 슬퍼해가지고 그렇게 할 거냐 말이죠. 아니란 말이에요. 신자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안목을 가지셔야 돼요. 모든 것을 다르게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셔야 된단 말이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죽음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게 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래 살고자 하는 사람 입장에서 죽음은 뭐겠어요? 저주겠죠. 그런데 빨리 죽어야 되겠다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죽음은 저주다 복이다. 복이지요. 그럼 묻습니다. 우리 박영욱 집사님이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싶습니까? 빨리 가고 싶습니까? 말은 저래도 우리는 오래 살고 이 육신의 본능이 그렇거든요. 이 몸뚱이는 안 죽으려고 그래요. 우리는 독자적으로 죽으려고 하는 인간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을 우리 속에서 일으키는 거예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스스로가 아무리 천국 좋은 데 있다 해도 우리 이 몸뚱이 내가 죽어가지고 빨리 가자 그런 사람은 없어요. 이 몸이 그렇게 허락을 안 한다니까. 몸은 본능적으로 자고 일어나면 뭐냐, 자기 몸 챙기는 것이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이라니까. 우리 이거 스스로가 안 돼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함과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그 일 사건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뭡니까,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 노릇을 하고 그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에서 자기 저 요셉이 총리를 했을 때 그 애굽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았어요? 주리로 살았죠, 그죠? 주리로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요셉이 죽기 전에 형제들을 불러 모아놓고 어떻게 합니까? 애굽을 뭐하라 그랬어요? 떠나라 그랬다니까. 그 이야기는 요셉은 그러는 거예요. 당신들이 살 곳은 여기가 아니고 당신들이 살 곳은 따로 있습니다. 떠나세요 그랬다니까. 그런데 백성들이 말 들어요. 그 형제들이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었죠. 그럼 묻습니다. 그럼 요셉이 죽을 때 자기 형제들에게 애굽을 떠나라고 했을 때 그 형제들이 애굽을 안 떠난 이유는 뭡니까? 애굽이 너무 살기 좋았기 때문에 안 떠난 거예요. 결국 우리는 뭡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집착하는 것은 이 세상에 애굽처럼 살기가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를 집착을 한다니까. 그런데 그 애굽이 살기 좋은 곳이 아니라 도리어 뭐 하느냐? 우리를 종살이 시키는 곳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지고서 애굽에 저 뭡니까, 출애굽을 할 때에 그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실상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실상을 이야기를 해준단 말이죠. 그래서 그 실상을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기적을 베푸는 것이 나일강물을 피로 만들지요. 그죠? 떡반죽 끓이게 개구리가 들어오게 만들지요. 흑암이 끼게 만들지요. 이러한 일들은 곧 뭐냐? 이 세상 자체가 너희들 보기에는 이 땅이 풍요로운 땅 같지만 실제는 뭐냐? 생명수를 먹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피를 마시고 있는 것이고 너희들이 떡을 먹는다고 생각하지만 그 떡이 결국 뭐냐? 개구리 밥밖에 안 되는 것이고 이 세상은 저주받은 것이다. 어둠 곳이다. 그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애굽의 실상을 이야기해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애굽을 안 떠나고 싶은 거예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게 뭐냐? 떡이란 말이에요. 떡.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냐? 강제적으로 빼내는 일들을 하게 하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그래서 강제적으로 빼낼 때 그냥 빼내는 것이 아니고 어린 양을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빼내는 그런 일들을 벌리신 거예요. 그럼 그것을 지금 그대로 지금 우리에게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용을 시킨단 말이죠. 그럼 이 땅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이 땅에서 우리는 풍요롭게 부귀영화 누리고 잘 살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본성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본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거스르는 일들을 정말 벌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에게는 이 땅에서 우리의 원한과 사건 상관이 없이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정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그 사건만 보지 마시고 이 사건을 일으키게 하는 저 위에 걸 보란 말이죠. 욕과 같이 자기 일신상에 일어난 그 사건만 보지 말고 아, 이 사건이 저 위에서 하나님께서 일으킨 사건이구나. 그렇게 봤을 때 욕은 뭐가 되느냐? 내가
자기의 어떤 그 현실 문제가 문제를 보이지 않게 된단 말이죠. 저 위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볼게 했을 때. 그러니까 욥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나가지고 욥은 뭐라 그러냐? 입을 닫아버리잖아요. 내가 이러쿵저러쿵 말할 것이 아니구나. 내게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내 어떤 원인에 의해서, 나에 대한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으킨 사건이라는 것을 욥은 깨달으니까 입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죽이든 살리든 알아서 하이소. 잘 살든 못 살든 이건 모두가 하나님의 뜻이었네요. 신자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자세로 살아야 된다니까. 이걸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뭐이다? 은혜라 그러죠. 그 묻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 큰 일을 한 것 그것만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큰 일을 한 것보다 죽을 고생을 수많이 겪었어요. 수많이 겪었다니까. 사도 바울의 일생을 다큐멘터리를 한번 찍어보세요. 그럴 것 같으면은 그 다큐멘터리를 보고서 그 길 여러분들 가라갈 건데 우린 못 간다니까.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았냐 말이죠. 근데 바울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보니까 그것조차도 내가 원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인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일들이 결국엔 뭐냐,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 땅에 정착치 않고 자꾸만 다른 세계를 바라보는 안목을 주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이 땅에서 고난받으면 받을수록 바울의 마음속에는 어디가 더 점점점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늘의 산소망이 새로워지겠죠. 새로워지겠죠. 솔직히 이렇게 생각합시다. 여러분들이 언제 천국 가고 싶어요? 솔직한 얘기로. 언제 주님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살기 좋을 때입니까? 살기 어려울 때입니까? 살기 어려울 때죠. 부부간에도 알콩달콩 잘 살아보세요. 천국 생각 없어요. 아이고 여기가 천국이 좋지. 그런데 마누라하고 싸움하고 말이야 중리사니하고 이럴 것 같으면 그럴 때 그런다니까. 주님 언제 오실랍니까? 좀 극단적인 얘기지만 부부간에 싸우는 것도 복이에요. 우스갯소리지만은 왜 그러냐면 우리는 몸뚱이 편하고 좋으면 살기 좋으면 하나님 있는 인간이라니까. 그런 존재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우리를 뭐 하느냐? 육신을 괴롭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참 육신이 힘든 일들을 사건 속에 집어넣어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도록 하는 거예요. 응? 그게 복이라니까. 그래서 창세는 언약의 그 내용이 결국 아브라함 언약 속으로 들어왔는데 그 아브라함 언약 속에 뚜껑을 딱 까보니까 뭐냐? 이 땅에 좋은 세상 주는 것이 아니라 이방에 객을 만들었다가 다시 끄집어내는 것으로 되어 있더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원한과 상관이 없이 이방에서 종살이하는 모습으로 그 구조 속에 빠져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빠져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뭐 하느냐? 다시 건져내는 일을 하죠. 요 일들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어디 속에 빠지게 됐냐? 저주 속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 속에 옴 자체가 곧 뭐냐? 하나의, 잘 이해하세요. 형벌적 의미가 있다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창세전 언약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이잖아요. 그죠? 그럼 그 창세전 언약이 뭐, 무슨 언약이라 그랬어요? 저주 속에서 건져지는 언약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다는 그 자체가 곧 뭐냐? 저주 속에서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형벌적 의미가 있단 말이죠. 형벌적 의미가. 그래서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계획된 자기 백성들을 이 역사 속에 보낼 때는 반드시 이 역사 속에 저주 속에서 죽어가는 그 과정을 겪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시퀀스에 따라가죠.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모습으로 가신 거예요. 그 프로그램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 작동을 하셨다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언약을 세우실 때 자기 백성이 예수의 피로서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요걸 창세기 1장에서는 저녁에서 아침으로 나아가는 구조로 만들어 보여주셨잖아요. 그게 저녁은 죽음이고 아침은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그러면 저녁이 아침이 되려면 반드시 뭐 어떤 과정을 거칩니까? 저녁이 아침이 되려면
빛이 들어옴으로써 저녁은 어떻게 되고 죽음을 당하고 새로 낮이 되는 거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우리는 저녁과 같은 이 역사 속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누가 오느냐, 찬빛 대신 예수가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뭐 하느냐,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죽임 당하고 그 예수가 예수 안에서 함께 죽은 그를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내는 일을 하신다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샘플로 누구에게 적용을 했느냐, 예수님에게 적용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13절부터 봅시다. 13절부터 자, 12절부터 봅시다. 12절부터 같이 한번 봅니다. 다 같이 19절까지 봅니다. 다 같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에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였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 되고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보세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지금이나 사도 바울 시대나 다 인간들은 죽는다면 싫어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의 부활의 도를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사람 죽으면 끝이지.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느냐. 그런 건 없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뭡니까?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그것이 없을 것 같으면은 예수님도 살아나지 못할 것이라 그러는 거예요. 15절이 그러는 거예요. 만일, 하반절 보세요. 15절 보니까.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었으면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러죠.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러죠.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려내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드셨어요. 프로그램을 만드셨단 말이죠.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예수님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된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창세전 언약이 뭐라 그랬습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 예수님을 샘플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첫 뭐라 그래요? 열매라 그런 거예요. 열매. 자,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프로그램을 하나 만드셨어요. 어떤 프로그램을. 그 프로그램의 내용이 뭐냐면은 죽은 자를 살려내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부활 프로그램에 한 곳에 집어넣으면은 누구든지 부활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 부활 프로그램을 제일 먼저 누구에게 적용을 했느냐면은 예수님에게 적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시킨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가지고서 그 부활 프로그램에다 집어넣어 가지고서 살려냈단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는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했다 그러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부활했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샘플로 1번 타자로 첫 열매로 그렇게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그 예수에게 붙어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그 프로그램에 집어넣어서 작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게 될 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과 똑같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 일들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뭐를 보내줬느냐? 성령을 보증으로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죽었다가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성령이 지금 우리 가운데 와 계실 것 같으면은 그 성령 받은 성도는 내가 비록 죽는다 할지라도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 프로그램에 의해서 나도 다시 살아날 것이야 라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건 그건 짝퉁이에요. 그건 전 온전한 신앙으로 보지 않아요.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얘기는 성령이 무슨 프로그램이다? 부활 프로그램이 있다. 부활 프로그램. 여러분들 컴퓨터가 다운되면은 다시 좀 뭡니까 피닉스 리커버리 프로그램 돌리면 다시 살아난단 말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려고 컴퓨터를 가지고서도 우리의 실천과 교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컴퓨터를 켤 때마다 야 정나원이 네 죽어도 다시 이렇게 살아나는 거 이 컴퓨터를 켤 때마다 봐라. 우리 안에는 자 보세요. 이제부터 중요한 얘기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누구를 담아놨냐면은 예수라는 생명을 담아놨어요. 예수라는 생명을 담아놨어요. 이 예수라는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 예수라는 생명은 언제 깨어나느냐면 우리 몸이 죽어야 깨어나는 거예요. 우리 몸이 죽어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농부가 씨를 심었어요. 예를 들어 사과나무 씨를 심었단 말이죠. 농부가 사과나무 씨를 심은 것은 씨를 얻기 위함입니까? 사과 열매를 얻기 위함입니까? 사과 열매를 얻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농부가 사과나무 씨를 심을 때는 이미 농부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사과나무가 생겨가지고 그 사과나무를 통해가지고 주렁주렁 사과가 열리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마찬가지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속에 무엇을 담아놨느냐면은 예수라는 보화를 담아놓은 거예요. 예수라는 보화를. 그 예수라는 보화를 담아놨는데 이 예수라는 보화가 씨앗으로 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우리 몸은 무엇을 담고 있느냐 하면은 이 예수라는 보화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예수라는 보화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우리 몸을 깨뜨리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몸뚱이는 반드시 뭐가 돼야 되느냐? 깨어져야 된다니까. 고린도 후서 4장 봅시다. 4장. 4장입니다. 4장. 7절입니다. 4장 7절부터. 고린도 4장 7절부터 봅시다. 같이 봅니다. 11절까지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인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사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음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자 보세요. 이 얘기가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수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수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그 수많은 고난 당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은혜를 입고 보니까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 내 안에 예수라는 보배를 지금 자기 질그릇 속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고난을 당할 때마다 무엇이 튀어나오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당하셨던 그 고난이 자기 몸에 전이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고난당해서 내 몸이 죽음에 넘겨질 때마다 나는 내 몸이 죽어지지만 그 속에서 무엇이 누구의 생명이 계속 되살아난다. 예수의 생명이 되살아난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눈에는 내가 날마다 죽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것은 역설적으로 나는 날마다 어떻게 산다? 살아나는 것이라 그러는 거예요. 내 몸에 죽음이 올 때마다 내 몸에서는 더 예수의 생명이 확연하게 드러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이 우리 신자들에게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있는 거예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느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크게 와닿습니까? 내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그러할 때 우리는 뭡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욱더 가까이 와지고 내가 범죄할 때 내가 연약해서 넘어질 때 십자가의 그 은혜는 더 크게 와 닿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 속에 예수라는 이 씨를 담아놨는데 이 씨앗을 꺼내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몸들을 자꾸만 뭐하냐 죽는 구조 속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5장에, 5장, 보십시오, 5장. 그 고린도후서 5장에. 그걸 이어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니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를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오. 오직 덧니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김 바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 신이라. 자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은 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것은 하늘에 있는 그 장막을 뭐 하기 위해서 더딥혀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육신의 장막을 무너뜨리는구나. 결국 뭐냐? 아, 육신이 죽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육신이 죽어야 뭐가 온다. 하늘의 장막을 더딥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야, 나도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몇 절이에요? 8절 보세요.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러잖아요. 지금 바울도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보니까, 복음을 받고 보니까, 아, 이 세상에서 내가 오래도록 무병장수해서 잘 사는 것이 복이 아니라, 그렇다고 여러분들 무병장수 한다는 것이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것이 진정한 복이 아니고, 진짜 복은 어디에 있느냐? 이 육신 바깥에 있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 바깥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았기 때문에 바울은 어떤 고난 속에서도 그 고난이 올 때마다 어디를 더욱더 사모하게 되느냐 하면 위를 더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 바울에게 주었던 그 모습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와 있는 거예요. 그대로 와 있다니까. 성령, 그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뭐를 줬다? 보증을 줬다 그래, 보증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은 예수의 생명을 준 거예요. 그럼 그 예수의 생명을 만개를 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 몸을 뭐 하느냐? 깨는 작업을 하죠. 깨는 작업. 응?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이 육신이 전부 좀 후패하는 쪽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고린도전서 15장 가보세요. 15장 또 넘어가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 봅시다. 42절 44절까지 봅시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육의 몸을 주었는데 이 육의 몸 속에 무슨 몸을 또 줬어요? 신령한 몸이 있죠. 그죠? 신령한 몸이. 이 신령한 몸은 어디에서 이 육이 깨어져야 나오는 거예요. 깨어져. 이 땅에서 이 몸뚱이를 가지고 신령한 몸으로는 살지 못해요. 이 몸 자체는 흙에서 났기 때문에 흙에 반납을 해줘야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이 몸을, 흙에서 난 이 몸을 흙으로 반납을 해주면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몸을 주신단 말이죠. 쉬운 얘기를 할게요. 쉬운 이야기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놔놓고 이 역사를 만들었어요. 역사에 살기 위해서는 역사에 맞는 몸을 준 거예요. 이 역사가 흙이니까. 그러면은 이 역사는 시작과 끝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 이 역사 속에 사는 몸뚱이는 반드시 태어남이 있으면 뭐 한다? 죽임 있는 거예요. 이 몸뚱이를 줬어요. 그건 이 역사에 사는 몸이에요. 그러나 역사 바깥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그 몸은 땅에서 난 몸이 되면 안 된다니까. 하늘로서 난 몸이 되어야 되냐. 그래서 성도를 일컬어서 뭐라 그래요? 우리를 위로부터 거듭났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거듭날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거듭납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잖아요. 성령으로. 그 성령으로 거듭나기 때문에 그 성령이 지금 우리 가운데 와 있을 것 같으면은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와 있는 그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뭐 하느냐? 육신의 몸이 죽으면은 육신은 이 세상에 반납하고 그 성령이 우리 몸을 하늘의 몸으로 뭐 한다? 더딥게 만들어 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육신이 후패해지고 육신이 깨어지는 것은 결국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우리를 자꾸만 뭐냐? 죽음에 넘겨주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죽음에 넘겨질 때마다 뭐를 가서 어떤 마음이 드느냐면 하늘의 소망이 점점 새록새록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뜻하지 않는 사건, 사고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슬퍼하지 말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도의 죽음을 복된 것이라 그런다. 요한계시록 14장 봅시다. 요한계시록 14장. 14장 13절을 봅시다. 14장 13절이요. 13절 같이 봅니다. 다 같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의 이후로 저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에 따름이라 하시더라. 자 보세요. 지금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알려줍니다. 야 요한아 요한아. 지금 요한이 어떤 상태였어요? 육신은 어떤 상태였어요? 밤모섬에? 가둬져서 지금 죽어가는 상태잖아요. 그죠? 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 사도 요한의 나이가 거의 90세예요. 골골할 때란 말이죠. 죽어가는 때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사도 요한을 어디를 끌고 올라갔어요? 하늘을 끌고 올라갔죠. 끌고 올라가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려주는 거예요. 요한아 요한아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어떤다? 복된 자들이다. 복된 자들이다. 그들이 이제는 수고를 쉬고 뭐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한다 그래? 힘을 얻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는 그 죽음을 뭐라 그러냐? 복되다 그런단 말이죠. 복되다고. 그러니까 신자의 죽음이라는 것은 절대로 저주가 아니란 말이죠. 저주가 아니란 말이죠. 저는 어떤 한편의 의미,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으면은 이 땅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것보다 그냥 일순간에 그냥 싹 죽는 게 그게 훨씬 축복받은 것이라니까. 참, 이거 참. 또 세월호 참사당한 사람한테 가서 잘 죽었다 이러지 말고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뭐든 감성적으로 접근하니까 뭐 말을 못해요. 이성적으로 접근할 것 같으면은 실제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보세요. 서서히 죽는 게 좋겠어요? 한 방에 죽는 게 좋겠어요? 제일 복된 죽음이 뭐냐? 비행기 타다 떨어져 죽는 게. 그런데 인간들이 우리가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직접 정색을 해서 얘기를 해보세요. 신기를 내지. 그만큼 우리가 뭐냐면 이 말씀을 아는 것과 실상에서 적용하는 것은 갭이 있다니까. 갭이. 아무리 머릿속으로는 천국을 좋아하지요. 천국 천국 얘기를 하지요. 그 당장 오늘 천국 간다고 이야기를 해보세요. 죽는다 할 것 같으면 안 좋아한다니까. 세월호 타고 가는 사람이 그 배를 타고 가면서 하나님 이 배가 가다 침몰해서 오늘날 하나님 낙원에 함께 있게 예수님 품에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한 사람도 없어요. 죄가 타서도 마찬가지라니까. 무사히 다 도착하게 해달라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수고와 슬픔이라.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가둬놨기 때문에 절대 여기 저주받은 이 세상에서 오래 산다는 건 결코 복일 수가 없어요. 그만큼 이건 뭐합니까? 사는 것만큼 뭐를 많이 받는 거예요? 고난을 많이 받는 거예요. 고난. 사도들 저기 볼게 성경의 그 구절을 볼 것 같으면은 제일 먼저 사도들 중에서 목베임 당한 사람이 누굽니까? 야고보지요. 그죠? 야고보 사도지요. 제일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니까. 사도 바울은 죽도록 고생을 했잖아요. 천국에 가면은 죽도록 고생한 사도 바울이나 일찍 죽은 뭡니까? 야고보나 차이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없다니까. 그럼 가서 그 바울이 가서 따질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야고보는 왜 일찍 데려가고 나는 그토록 그 어려움 겪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야 인마 그건 내가 내 마음대로 배역을 그렇게 맡겨놓은 거야. 여러분들 드라마 찍다 볼 것 같으면 이래로 출연해가 단역으로 끝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 횟수마다 끝까지 나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드라마를 보게 될 것도 끝까지 나오는 사람이 영광을 많이 받았습니까? 수욕을 많이 당합니까? 수욕을 많이 당하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따질 게 못 된다니까. 다 하나님께서 고만고만 배역을 쓰고 있다니까. 배역을. 그러니까 일찍 데려간 사람은 일찍 배역을 맡은 것이고 늦게 데려가는 사람은 늦게 배역을 맡은 것이에요.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뭡니까? 그 창세적 언약을 구현하는 그 대하 드라마에
캐스팅된 것만으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감사해야 된다니까, 감사해야 된다니까. 여러분들 드라마 다 끝나고 나니까 종파티 할 때 누가 다 모이느냐? 그 드라마에 출연했던 사람들은 다 모여요. 일에 출연해서 죽었던 사람도 모인다니까. 역사 속에서는 개런티 차이가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게 없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세된 언약이라는 그 속에 우리가 캐스팅이 됐다는 그 자체만으로 우리는 뭐가 되느냐? 감사해야 된다니까, 감사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어떤 성도들의 뭐 상금론과 접근하지 말란 말이죠. 그건 사기치는 거예요, 사기치는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에게 저 창세기 15장 1절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가지고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의 지극히 큰 뭐라 그래요? 상금이라고 그랬잖아, 상금이라고 그랬잖아. 그 자체는 그건 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간섭하고 있는 그 자체가 상이라니까, 상.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이 큰 상을 받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내 자체가 너에게 상이야. 그러니까 너는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는 그것 자체가 곧 뭐하냐, 너에게는 뭐가 되느냐, 큰 상인 것이니까 그것을 살아라는 거예요. 살아라는 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신 그 자체가 상이라니까. 예수 때문에 고난을 받든, 예수 때문에 아니면 일찍 죽임을 당하든, 예수가 우리 안에 있을 것 같은 그 예수 자체가 뭐가 오는지, 무슨 분이냐? 영생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 영생하는 분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우리 몸도 영생하는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살려내는 일들이 일어난다니까.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이 아브라함 언약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유출해 보세요. 아,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 후손들이 애굽에서 종로로 4대든 5대든 종로로 한다 할지는 결국은 그들의 결말이 뭐더라? 돌아오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누가?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집어넣었던 그 하나님께서 빼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장에 볼 것 같으면, 출애굽기에 볼 것 같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역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단식할 때 하나님께서 뭐 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사 권념하셨더라 그런단 말이죠. 그들이 잘나서 잘잘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한 그 언약을 이제는 때가 돼서 이룰 때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을 세워가지고서 핍박받게 만들고 그런 일들 벌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을 받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안 하냐? 아이고, 빨리 우리를 여기에서 구원해달라는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살면서 어렵고 힘든 일들이 닥칠 때마다 그 어렵고 힘든 걸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관심사는 이 땅에, 아이고 빨리 이걸 벗어나야지 그러지 말고 그걸 통해서 어딜 삼아야 되느냐? 하늘나라 삼아란 말이죠. 이 땅에 육신의 장막이 있는 한은 우리가 편할 날이 없구나. 결국 우리의 편함은 어디에 있느냐? 영원한 세계에 있구나.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는 것이 그렇다고 자살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응? 안 해도 그 출연을, 드라마의 출연을 오래 시켜주면, 그 시켜주는 대로 거기서 즐기면서 해야지요. 일부러 나 빨리 죽여가지고 그 드라마 끝내게 해주세요. 그렇게 할 필요 하지 말고, 그것은 감독이 알아서 하니까. 하루하루 사는 그 삶 속에 내가 이 드라마에 캐스팅 됐다는 그 자체 하나로 감사하고 사시면은 그것이 곧 뭐냐? 성도가 누려야 될 복인 거예요, 복. 부디 하루하루 살면서 하나님 오늘도 살게 해주셨으니까 삽니다.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산 소망을 더욱더 새록새록 가지고서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자세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그 언약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고 창세의 언약을 모티브로 해서 주어졌는데 결국 그 창세의 언약은 저주 가운데 있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려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고난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그것은 고난이 결국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언약 때문에 당하는 것이라는 이 사실을 깨닫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들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